무주구촌동 계곡에 왔습니다. 무주구촌동 카라반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카라반 곳이. 오늘 성수기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너무 늦게 왔나 봐. 지금 5시인데 사람이 없어요. 당연히 앞에 수가 죽어지고. 지금 사람이 없어서 놀기 딱 좋아. 무언도가 한 영화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. 말고도 보세요. 오, 다리가 마비가 됐나요? 여기 장마가 지금 8월 초인데 안 끝나가지고 물이 짱 시원해요. 제가 이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, 아이스커피도 한 잔 먹어. 아이스커피도 한 잔 하고. 고생했어요.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. 3시간. 카라반 내봅니다. 구천동 가는 길 카라반. 이렇게 식탁이 있고요. 나무 식탁 있고 위에 천장에 막혀서 이렇게 비도 안 떨어져요. 비도 안 떨어져 있고 이렇게 카라반 내부. 카라반 내부 들어가. 저기 우리 형 수박이 덩그러니 있네. 이렇게 이 4인용 옆에 식탁인데 이거 침대처럼 펼쳐놨어요. 텔레비전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쪽은 화장실도 있고요. 여기가 자연이 좋아요. 자연이 좋습니다. 저희 마마께서 아이 코베아 체어는 저희가 집에서 갖고 온 거고요. 이 튜브랑 방금 봤던 계곡이 이렇게 여기서 카라반에서 몇 발자국만 내려가면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게 전경이고요. 카라반 저희 카라반 마마 잠깐 나오고 카라반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. 좋아요. 이렇게 이 계단을 내려가면 이렇게 밑에 저 계곡 보이시죠? 이 계곡 소리 들리실 거예요. 온통 이렇게 푸릅니다. 초록초록합니다. 자, 시간 되면 한번 수원에서 200km인데 한번 오실 만해요. 뭐 와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만 뿅. 뽀글뽀글 뽀글. 여기 무주구촌동 훈화물 국화집인데 뽀글뽀글 훈화물이 뽀글뽀글 하고 있어요. 김가루가 없어요. 진짜 없어? 김가루가 없는데? 네? 몰라. 자, 여기 뜨거운 물 여기 이렇게 넣어. 계란을 넣어. 그래갖고 이렇게 프란처럼 해먹는 거야. 몇 개 아니야? 그런가? 아니야, 그렇게 먹는 거 맞아. 이렇게 사실. 이렇게 먹어도 되고 너도 넣어서 먹어도 되고. 넣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. 아니야, 뜨겁지 않아 그렇게. 맛있게 드세요. 되게 잘 나온다. 무주구천동 왔어요. 맛있어요. 콩나물 짱 많이 들어서 위에. 수원 지역에서 콩나물 국밥처럼 유효하죠. 서울에는 확실히 전라도가 맛있어요. 고기도 그랬어요. 구독자분들도 무주구촌동 와서 여기 전주 콩나물 국밥집인데 무주구천동 입구 쪽에 오면 바로 아실 수 있을까요? 왔어 그때 여기다 붙여주고 내부는 허름한데 맛집이에요.